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7일 목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ETF가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수익률이 좋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보면 특히 반도체, 2차전지,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수익률을 보면 상당히 높았어요. 나스닥이나 S&P 500에 비해서는. 그런데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특히 우리나라의 강점 아닙니까? 반도체, 2차전지. 세계적으로 보면 반도체가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에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파운드리는 대만에 있죠. TSMC, 또 이 반도체 장비는 네덜란드, ASML, 그 외에는 이렇게 대표적인 회사 몇 개 외에는 다 미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도체가. 그래서 반도체에 투자를 하게 되면 대부분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주는 강국이 중국과 한국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에 투자한다. 그러면 미래를 보고 중국과 한국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ETF 보면 나스닥에 QQQ라고 있어요. 정말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아주 우리나라에 인기가 많고 나스닥 추종하는 ETF의 대표예요. 인베스코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면 삼성, 코덱스죠. 각 운용사마다 타이틀 이름이 있어요. 자기 브랜드가 있어요. 삼성, 코덱스, 미래에셋, 타이거, 한국투자는 킨덱스, 또뭐 KB스타, 아리랑 이렇게 있잖아요. 미국에 보면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1등 블랙록. 근데 거기는 이름이 아이쉐어즈예요. 뱅가드는 그대로 뱅가드, 2등입니다. 그 다음이 3등이 SPDR, 스테이트 스트리트예요. 그 다음이 인베스코예요. QQQ 만들어낸. 그런데 거기서 오늘까지 4거래일째 현재 새로 나온 게 있어요. SOXQ라고. 원래 인베스코에서 반도체 ETF가 원래 있어요. 20년 됐어요. 아니 한 10년 됐어요. 11년째네요. PSI라고 있어요. PSI. 그런데 SOXX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상당히 적어요. 그러면은 뭐꼭 실패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SOXX가 대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거든요.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추종하는 이 ETF, 반도체 ETF들이 보면 SOXX, SMH, XSD, PSI 이렇게 대표적인 게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면 수익률이 가장 높고 시가총액도 가장 큰 것이 SOXX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베스코에서 PSI라는 이러한 ETF가 있는데도 요번에 오늘까지 4거래일째 새로 나온 것이 SOXQ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또 하나 IBBQ라고 나스닥 바이오 테크놀로지 지수, 그러니까 바이오 지수예요. 나스닥에 바이오 기업, 제약 기업에 투자합니다. 중국에도 바이오주 있죠? 그런 거. IBBQ, SOXQ 두 개를 새로이 상장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4월 9일 날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과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두 ETF를 동시에 미래에셋에서 상장을 했죠. 그것처럼 인베스코에서 며칠 전에 새로이 두 종목을 상장을 했어요. 근데 보면 IBBQ는 나스닥 바이오 기업이에요. 이것을 반도체하고 비교를 해보잖아요. 이 수익률이 비교가 안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나스닥 바이오 기업 투자는 나스닥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것은 소개를 안 합니다. 이것이 보면은 인베스코에서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인베스코에서 나온 거는 추종하는 게좀 달라요. PSI라는 것은 다이나믹 반도체 지수를, 다이나믹 반도체 인텔 텍스 지수를 추종하는 건데 조금 다릅니다. 다른 것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SOX, 그것을 기초 지수로 하거든요. 그래서
인베스코에서도 PSI, 다이나믹 반도체 지수가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게끔 SOXX하고 똑같이 SOXQ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가격을 보면 오늘 현재 25.24달러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2만 8천원 정도? 한 2만 8천원 정도 합니다. 25달러니까. 그리고 SOXX는 2001년도에 상장을 했으니까 20년째예요. 아주 오래됐죠? 연 보수가 0.46%, 현재 시가총액이 약 7조가 넘어가요. 배당률도 한 0.7%, 나스닥과 비슷하게 배당률도 있어요. 시가총액도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SOXQ가 요번에 새로 시작했는데 좋은 점이 뭔가면 새로 시작했으니까 장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뒤늦게 시작했으니까 국내에서도 뒤늦게 시작한 나스닥100이나 S&P500 추종하는 ETF들이 연 보수를 완전히 깎아서 0.05, 0.07 이렇게 내세우고 나갔잖아요. SOXQ가 좋은 점이 올해 말까지 운용보수 제로예요. 운용보수 안 받겠답니다. 왜냐하면 많이 시가총액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자들을 많이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용보수를 제로예요. 안 받습니다. 대신 내년부터는 SOXX가 현재 0.46%예요. 연보수. 그런데 내년부터는 0.19%. 나스닥의 QQQ가 0.2%예요. 그거보다도 낮아요. 0.01. 그래서 0.09%면 운용보수가 낮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완전히 새내기 아닙니까? SMH는 전에도 비교를 제가 해드렸었습니다. 21년 됐어요. 이것도 오래됐죠. 0.35% 운용보수예요. SOXX보다는 조금 싸죠. 운용보수가. 대신 배당이 조금 낮아요. 그럼 그거 생각하면 별 차이가 안 나요. 약 6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두 번째 정도 시가총액이에요. SMH가. 이 수익률을 보면 전에도 비교를 해드렸어요. SOXX, SMH 이것이 1등, 2등인데 5년 동안 수익률을 보면 361% 대 341%. 조금 차이 나죠? SOXX가 조금 높죠? 또 10년을 보면 642% 대 631%. SOXX가 두 번째인 SMH보다 5년, 10년 수익률을 보면 좀 높아요. 또 시가총액도 훨씬 많고, 그래서 SOXX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XSD라고 있어요. 이것도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거 보면은 0.35 SMH하고 운용보수가 같아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상당히 적어요. 약 1조 PSI 인베스코에서 한 그것도 1조가 안 되고 XSD도 한 1조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SOXX의 시가총액이 훨씬 밑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XSD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세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그러한 세 번째 미국의 투자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쭉 보니까 SOXX가 가장 무난하길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 수익률로 보면 S&P 500 한 10% 본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수익률이 낮아요. 대신 가장 안정적인 장점이 있어요. 연 10% S&P 500이. 나스닥은 연 18%에서 20%. 그동안 10년 동안을 보면 1년 수익률이. 그런데 반도체 그 지수를 따라가는 ETF는 나스닥보다 조금 높아요. 연 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새로이 SOXQ라는 것이 나온 것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화로 국내에 새로 시작했죠?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그 반도체 ETF 말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국내에 상장된 거기에 원화로 투자를 하셔도 되고 또 지금 현재 보면 25달러니까 SOXQ 올해까지는 운용보수도 없답니다. 여기에 투자해도 되고 아니면 20년째 지금 계속 지속적인 SOXX 여기에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은 다 본인이 판단하기 나름이죠. 저는 이거 하세요 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다방면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며칠 전에 시작을 했어요. SOXQ와 IBBQ라는 것이 있는데 IBBQ는 나스닥 바이오 기업 여기에 투자하는 이 ETF는 반도체에 비하면 수익률이 반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SOXX, IBB라고 원래 있어요. 블랙록에서 나왔어요. 20년 전에. 그걸 따서 IBBQ, Q를 넣은 거예요. SOXX를 따서 SOXQ, IBB를 따서 IBBQ 이렇게 딴 거거든요. 근데 그 IBB가 블랙록에서 나왔어요. SOXX도 블랙록에서 나왔어요. 똑같이 2001년도. 딱 20년 됐죠. 그런데 보면 10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면 SOXX가 642%인데 IBB, 나스닥의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378%. 많이 차이 나죠. 3년을 보면 SOXX가 127% 수익인데 IBB는 43%. 그래서 제가 나스닥의 이 바이오 이러한 주식들을 설명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록에서 나온 SOXX를 따서 SOXQ가 나왔고 IBB를 따서 IBBQ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드린다면 나스닥 바이오 테크놀로지 지수를 추정하는 것보다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는 것이 훨씬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미래를 본다 그러면 반도체 수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얼마나 많은 얘기 들었습니까? 반도체 2차 전지주 엄청나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예상을 하시고 투자하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나온 SOXQ라는 이러한 오늘까지 4거래일째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ETF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